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역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가진 메이플리치 지역의 공립학교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밴쿠버 광역의 삼존지역인 쿠키틀람과 이어져 있는 메이플리치는 다운타운과 1시간 이내의 생활권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이름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처럼 산과 강이 아름답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최근에는 메이플리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과 실내 수영장 및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타운하우스와 신축되는 아파트가 생겨 거주하기가 용이해지고 도심 생활권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자연애호가와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농업이 도시의 주산업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스포츠의 천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메이플릿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중요시하거나 유학생의 비율이 매우 적어 현지 학생과 더 어울리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강력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메이플릿지 교육청은 3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지역 산하의 3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1만 5천 명의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국제학생들에 대한 케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메이플릿지 교육청은 한국인 전문 카운셀러가 있어 학업 생활을 도와주고 있으며, 중학생 이상, 학생들 중 홈스테이를 원하는 학생들은 맞춤 홈스테이 코디에이터가 적합한 홈스테이 가정 선택과 캐나다 생활 적응을 도와줍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메이플리지 교육청의 특징은 IB 프로그램을 8학년에서 12학년부터 제공하며, AP 과정도 탄탄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스포츠, 예술, 아카데미 등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ESL 수업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현지 학생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축구, 크로스컨트리, 대구 미식축구, 농구, 육상 종목, 골프 등이 있어 다양한 캐나다, 스포츠 문화를 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지닌 학생들끼리, 독서, 토론, 환경, 문제, 전략게임, 낚시, 산악자전거, 야외활동, 사진동아리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메이플리지 교육청은 학업의 지속성과 학생들과의 생각 공유에서 많은 투자를 하며 논리가 탄탄하고 사회성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1, 9월에 학생들을 받고 연간 학비는 14,000달러, 으로타 교육청 대비 10에서 15% 저렴한 학비가 책정되었습니다.